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물주기 시리즈 5탄을 종결 지어 보겠습니다. 네. 4탄까지 찍어 놓고 5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5탄은 일단 시즌 1 한번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주기 시즈 5탄 물주기 그 이후. 오늘은 키워드 없이 이 물주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물을 주면 좋을까. 물주기는 이 인장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정답도 없고 뭐 올바른 정답이란 게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물주기 시리즈를 1탄부터 시작할 때부터도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풀어내 보자면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이 식물의 일조량, 식물들은 뭐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이나 모든 아이들이 해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입니다. 다만 이 아이 다육식물은 관엽식물보다 비교적 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뭐 베란다나 옥상 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시고 키우셔야 하고요. 또 해를 보는 만큼 이 아이들은 생육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물을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주시고 이 물이 마를 수 있는 그런 통풍 환경, 그런 게 최소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 생장 환경에 따른 그런 계절, 여름에 주로 크는 아이들인지 겨울에 주로 크는 아이들인지 이 점을 좀 파악을 하시고 다육식물을 키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찰이었죠. 네, 이 아이들의 깨어나는 시기에 가시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몸통의 부피는 좀 변화가 있는지, 뭐 인장이들의 능은 열리고 있는지, 이러한 이 특성을 파악하셔서 물주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에는 물을 주셔도 되는데요, 물을 주시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주고 나서 이 아이들이 아마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네, 뭐 부피가 좀 커진다던가 뭔가 좀 생기가 돈다던가 이러한 말로 설명하기 조금 힘들지만 뭐 확연한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보여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요 아이들이 뭐 삐쩍 꼬라 있다가 빵빵하게 되면 요 아이들은 요게 아주 배부른 상태의 모습이구나 하고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요 아이들이 뭐 2주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지났을 때 뭔가 조금 생기가 없어 보인다거나 조금 찌그러진 느낌이 든다거나 고럴 때 다시 한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뭐 말로 하기는 쉬운 주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아이들이 수입되어 온 식물인지 또 실제로 농원에서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인지 뭐 혹은 뭐 인터넷에서 개인 구매를 통해 산 아이인지 이 아이들의 그런 생육 스케줄을 뭐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 물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수입되어 온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인데
바이러스에 걸려서 올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바이러스에 걸려서 왔는데 물을 뭐 흠뻑 줬다. 그러면은 뭐이 아이들 다시 뭐 쫄쫄 굶어서 바이러스도 뭐 먹을 게 없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또 바이러스도 활성화돼서 또 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과 뭐 유통 경로 그리고 또 어떤 재배자가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모든 식물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물주기가 사실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점, 네. 이점 참고하시면 좀더이 다육식물 물주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5탄의 주제는 물주기에 정답은 없다. 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생기기 전, 뭐 곤충이 생기기 전에도 뭐 식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고 발전해 온 그런 생물들이기 때문에 다만 인간과 다른 점은 고착 생물이라는 점이 좀 다르죠. 오히려 이 고착 생물,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욱 인간보다 똑똑하고 진화해 왔을지 모를 일입니다. 뭐 모를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뭐 인간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시면 뭐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식물들이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 물주기 시리즈 5탄은 이렇게 물주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물주기 시리즈가 끝났다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힘껏 한번 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또 해주시면 좀더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물주기 시리즈 시즌 1. 네. 이렇게 여지를 남겨야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즌 1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주기 시리즈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